하나님이 율법을 왜 인간에게 주셨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죄인가? 그거는 우리 정상적인 우리들의 인간들의 본성인데? 네, 우리는 죄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탐내는 게 죄인가? 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간은 뭐를 모르고 있다? 죄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저 극한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람을 진짜 찔러줄 그게 죄야. 아니,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게 죄야?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 왜? 그거는 그만큼 우리들의 영성은 뭐 돼 있다? 타락돼 있다. 그 타락돼 있는 상태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 착각에서 깨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구원을 주겠다고 그래도 아 저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우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당연히 지킬 수 없다. 그건 누구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건 율법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수준에서 정상이야.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너무 이거는 도달할 수 뭐예요? 없는 도달 불가능한 차원을 이것이 하나님 차원이다. 너희들 이 차원이 안 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니까 율법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는 상태에 있으니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깨워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왜 너희들이 정상이니까 너희들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천국 못 와. 죄지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아. 완전히 거꾸로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인간 세상에 생각하고 완전히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니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깨달으려면 누가 와서 얘기해 줘야 돼? 성령이. 네, 성령이 와서. 그래서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구원이란 건 나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는 거구나. 율법대로 하면. 네, 그거를 알아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미운 놈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예? 좋은 거 탐나는 거 정상이지. 이렇게 자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로부터, 그러한 정신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의 상태까지 우리를, 지금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를 우리가 신성 또는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도달하게 해주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이대로, 왜 우리는 착한 축에 속하니까 이대로 그러면 천국 가도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미울까 안 미울까? 미울지. 그런 상태로 천국 가봐야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그런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지옥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들의 본성, 미워하는 것도 탐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 상태가, 이 속에서 미워하면서 살고 탐내면서 살고, 이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운 삶인데, 이게 괴로운 것인 줄도 몰라. 이 괴로운 것이 정상이래. 이거를 꿈 깨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꿈에 부러워하는 게 뭐가 나빠 하는, 저는 부러움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좀 알아요. 저는 좋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도요다가 들어왔어. 그때 도요다 들어온 게 코로나. 코로나 들어왔어. 근데 도요다 중에서는 제일 싼 차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보다 한 급 위,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한 급 위 있는, 네, 캠리는 그때 없었어. 이제 한국 차로 말하면 코로나보다 한급 위가 크라운이었어. 지금 현대차로 말하면 소나타보다 한급 위가 그랜저라, 그랜저. 그 크라운이 가끔 보였어. 그러면 그때 크라운, 그때는 크라운 지나간다. 그러면, 와, 크라운이야. 막, 오늘 크라운 봤다. 이런 시대였어. 근데 그 크라운을 보고도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가니까, 캐딜락도 있고, 링컨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란 게 있더라고. 벤츠. 한국선 들어보지도 못한. 근데 그 벤츠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든지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부러우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죄야. 부러움은 그게 스트레스예요. 내 유전자 꺼진다니까. 그래서 쉽게면 유전자 꺼지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죽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네가 왜 자꾸 너를 죽이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죽이냐.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는. 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벤츠를 만나면, 예, 저는 벤츠를 딱 만났다면 일단 벤츠 꽁무니를 따라가야 돼. 예, 그래서 벤츠가 빨리 달리면 나도 빨리 달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뒷모습을 봤잖아. 그럼 이제 옆모습을 봐야지. 그런데 이제 차선을 바꿔가지고 속도를 올려가지고 벤츠하고 같은 속도. 와, 멋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앞모습을 보려면 조금 더 빨리 가서 벤츠 앞으로 끼어들어야 돼. 그럼 백미러는. 그 교통사고 나쁜 몇 번 그래서 해야 돼, 왜. 이렇게 부러워하면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부러워 죽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들, 우리들 사이에도, 저 사람, 정말 부러워 죽겠다. 탐을 내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아니, 나는 힘들어. 힘들어도 막 부러워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는 죽음의 성품이지. 그렇죠. 그거는 사망의 성품이지 생명의 성품이 아니다. 그 죄는 뭐냐? 우리를 죽이는 성품을 죄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행동, 행위를 죄라고 그러지 않고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드는 나의 뭐예요? 본성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본성은 고통이야. 너희들의 본성은 너를 매일 죽이고 사는 거야. 서로들 죽이고 사요. 왜? 내가 이 사람 미워하면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영적 의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너희들은 지킬 수 없잖아. 그때 너희들이 이걸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죽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우리가 안 부러워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런 우리가 부르는 정상적인 성품은, 본성은 우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릴 수도 없어. 왜? 그게 정상이니까 어떻게 말려줘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성품, 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죽음을,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뭐예요? 운명이야. 아시겠죠? 그 운명을 누가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써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하세요. 자, 내가 뭐를 봐도 그래서 저는 이
이 꽃을 보면 꽃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여자 이쁜 여자를 보면 이게 자꾸 제가 따라온단 말이야. 음욕이? 그렇죠. 근데 꽃은 아무리 이뻐도 음욕은 발동 안 해. 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음욕이 발동하면 그게 괴롭다고요. 욕구가 발동하는데 내가 그 욕구를 어떻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음욕이 발동하면 그런데 내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아름다울수록 욕구가 더 강해지면 그게 나에게는 죽음이다, 스트레스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 말입니다. 예. 그 아주 이 성경은 너무 너무 깊어. 그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예. 그런데 될 수가 없도록 완전 변질돼 버려서 불가능. 그러므로 이 불가능하게 돼 버린 변질돼 버린 얘는 어떻게 폐기 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서 와, 나는 이 정도면 율법 잘 지키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 제일 한숨, 이제는 내가 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때는 언제겠어요? 율법을 탁 보고, 와,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네. 없네. 이걸 내가 못 지키니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직하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위선자들은, 이거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정도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왜? 사람들이, 박사님은 다 저분 의사신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럼 저도 이 정도 알면 거기에다가 이상구 박사는 또 무슨 교인이야? 안식교인이야. 안식교인이면 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십계명을. 그래서 안식일도 토요일이면 토요일이 안식일 지키니까. 일요일 지키는 사람보다 토요일 지키는 게 가능성이 더 많지. 지금 되돌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뭐예요?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이고, 그걸 잘 지킬수록 뭐요? 점수를 떴다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즉, 성령을 아직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미국서 한국에 벤츠 잘 한 대도 없어서 그때는. 미국에서 벤츠를 보면 제가 왜 고통스러웠냐면 내가 만일 죽을 때까지
벤츠를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하고 내 차로 타고 댕기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과연 내가 저 벤츠를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벤츠를 탈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했다고. 그러다가 막 돈을 왕창 벌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벤츠 한 대면 족한데 저는 두 대를 샀다니까, 두 대를. 스포츠카하고 벤츠 스포츠카 참 이뻐요. 그 다음에 세단하고. 여러분, 그만큼, 와, 내가 이제 벤츠를 탈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으로 느껴졌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지옥이었어. 왜?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셨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몰랐잖아. 응?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자, 제일 가장 큰 죄인들의 오해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잘못 오해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고민이야.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어쨌든 한번 지켜봐. 하나님 그랬다고. 왜? 하나님 지켜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잖아. 근데 지켜보니까 지켜져 안 지켜져. 그럴 때 항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키지 못하겠지. 율법으로는 가만 없지.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너를 대신해서 희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차원으로 너희를 재창조, 새롭게 창조해 줄 것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합시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벌 주기 위하여가 아니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11장 32절에, 제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한 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응?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뭐라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가도 돼? 이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게 해가지고 어디에 무엇에 순종하게? 율법에. 율법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딱 박혀 있잖아. 그 당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를 지키게 해가지고 못 안 지키는 놈은 지옥이고 지키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딱 박혀 있어.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 거꾸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가두어 두신 것은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이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런 말을 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 전 답답해 죽었다고 저거 보고.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사고,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는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그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딱 가둬버렸어.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 말하지. 너희는 뭐예요? 죽었다야.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긍휼을, 긍휼 대신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을, 은혜를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저는요, 옛날에 정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어떤 말이 있냐면, 애가 퉁퉁 달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가 퉁퉁 달았다. 이거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퉁퉁 달았다. 애가 퉁퉁 달았다. 뭐가 막 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막, 왜 애가 퉁퉁 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탁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에 가둬두셨다고 해놓고, 와, 하나님은 정말 깊으듯이 깊으시다. 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그 긍휼에 밖에 매달 수 없도록 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를 대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말을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그렇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깊으시다. 근데 나는 뭐요? 왜 깊으신데? 왜? 저 32절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은 역시 깊으시다. 그 지혜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써놓은 대로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달아 안 달아. 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불순종에 가두었다고 깨달아가지고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 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고 와 이제 이거를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니까 속이 뭐예요? 후려 하고 유전자가 샥 켜지면서 알파파가 샥 되면서 유전자가 켜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다는 것은 또 애다는 것은 뭐가 애다할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또 몰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도 와 그렇구나라고 감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와 이거는 아이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와 그래서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없는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닫게 됐어.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셨지요? 그러나 명령으로 주셨지만 그거는 명령일 수가 없어요. 왜? 명령해봤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율법 명령으로 했는데 명령해봤자 우리는 그 대상은 우리는 그 율법, 그 명령을 지키 수행, 이행할 수가 없는 명령이라면 그게 고약한 사람이 명령을 해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린 죽었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아들을 죽이자. 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 명령을 이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면, 근데 우리 지킬 수 없는 걸 다 알아. 그 명령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각오하셨다 이거야. 얘들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할 거야. 그 각오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각오를 했다고? 그렇지,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왜 인간을 창조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망 없는 존재로 죄인이 돼버릴, 변질돼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면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고 들어가면 점점 성경은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글들은 정말 놀라워요. 곧 창세 전에 우리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도 창조하기 전에 창세하기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해 놓으면 반드시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요즘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기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이제 기형하라는 것이 판명되면 우린 뭐예요? 우리는 뭐 유산시키자. 그럼 끝이야. 내가 엄마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엄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형아가 될 줄을 아시고도 낳자. 낳고 얘를, 기형아가 나도 걔를 사랑하고, 걔를 나중에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정상화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일지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야. 와. 네. 우리가 기형아가 될 줄을 뭐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이야, 이런. 그래서 흠이 생길 거, 기형아가 될 줄을 아시고, 그 기형을 어떻게? 그 기형을 없앨 각오를 하셨다. 그런데 그 기형을 없애려면 새롭게 창조할 수밖에 없어. 그 기형아로 만들어버린 존재가 누구야?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 인간들을 기형아로 만들어버릴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희생시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만 이 사랑 안에서란 말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거룩이란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기형아들을 다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이제는 기형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도 힘드실까, 안 힘드실까? 하나님도. 어쩌다가 이런 기형아가 태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기쁘게 수행하시겠다는 거지. 그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어떻게 예정하사 이랬는데, 예정하사 본래 원어는 예정하사가 아니에요. 본래 단어는 영어로 하면, 예정 지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뭐예요?
운명 지었단 말이에요. 운명은 바꾸면 안 돼. 예정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예정이야. 사정상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돼서 날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국말 성경 번역대로 예정으로 알면 바꿔질 수도 있는 걸로 오해하게 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predestinated. 와, 미리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뭐요?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로 어떻게? 운명지었다. predestinated.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왜 우리 인간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우리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못할 거 알아. 명령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명령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못해. 그러면 명령자가, 명령한 존재가 고약한, 악한 존재라면 왜 못 지켜, 너희들? 지키려니까!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러면 죽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대로 되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명령한 대로 못 해.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은 했어, 이미. 그러면, 그 명령한 대로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못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지, 우리를. 못해? 그러면 죽어, 이 새끼들. 그 안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 명령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 이미 그 자신이 책임지고 그 명령을 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이 못할 테니까, 뭐예요? 내가 대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와, 박수. 네.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은 우리에게는 명령이 될 수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라, 그 사랑이신 분이 그런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해낼 수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라도 뭐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명령을 수행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가서 상관의 명령은 그건 뭐예요? 명령이야.
그러니까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아. 명령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명령. 명령은 바로 무엇이다? 약속이다. 성경에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명령으로 줬죠? 그러면 율법과 언약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명령으로 준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게 없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십계명은 열 가지 명령이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십계명은 언약, 약속이라.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겠다. 그게 성경에 있을까? 네. 네, 성경에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신명기. 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돌판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다.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이야, 언약.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 언약의 돌판이라. 명령의 돌판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야. 돌판.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보관한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배우기를 법궤라고 배웠어. 법이야, 법. 지켜. 그 언약궤. 성경에는 분명히 언약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왜 법궤라고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법이니까 지키라고.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거를, 성경은 언약궤라는 말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법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도 법궤라고 배웠다니까. 그 말은,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겠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정신 상태야. 참. 저도, 이야, 내가 오랫동안 그 언약궤가 언약인 줄은 모르고, 법인 줄 알고, 내가, 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돌판, 그, 언약의 자, 두 돌판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끌어안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알았게 몰랐게. 모세는 이 십계명이 언약인 줄,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율법 지킬 수 없는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약속인 줄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뭐예요?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든 율법도.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전하며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대하 이런 식이야 지금. 모세가 다 읽어줬어. 읽어줬는데 오해를 한 거야. 어떻게? 너희들 이거다.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받아들여버린 거야.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어. 그래서 이제 소를 죽였어. 이제 근데 소를 죽이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이야. 그래서 모세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결국 우리는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가 지켜서 예수가 우리가 율법 못 지켜서 죽는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고 죽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야. 즉,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다. 그 제사를 지내게 했어. 근데 제사를 지내게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준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피 흘리게 해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진 책임을 자기가 다 완수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즉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제사를 지낸 거야.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할게? 모세가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언약서를 다시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합니다. 이제 두 번째야. 왜? 첫 번째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고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에, 우리 잘 지킬게요. 예수님께 이게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번에 제사를 지내고 이게 하나 소 하나 이 소는 피 흘리고 죽는 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뭐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준행하리라. 명령이 약속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즉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잘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렇죠?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제 모세가 다시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책임지고 죽으니까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피다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다. 너희를 꼭 자기 아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꼭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할 것이다. 피까지 뿌려줬어. 그래도 믿을게 안 믿을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전체가 다 안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백성. 그래도 그 선지자들을 다 자꾸 뭐요?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예수도 죽여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해줘? 언약서야. 모세는 알았다고, 언약. 이거는 언약책이다.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리고 피도 뿌리고 이래도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 지킬 수 있어. 이게 목이 곧은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아 이거 뭐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백성이 누구다? 자기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전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셔서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천국 갈 권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돼서? 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로마서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읽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분간 뭐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불순종에 죄 아래 가두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똥찬 계획이었구나. 예. 네. 자,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는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상구 박사가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다 책임지고 해놨잖아. 약속대로 했다고. 그런데 왜 또 그걸 지킬 수 없는 거를 또 지킬 수 있다고 옛날 유대인처럼 지킬 수 있어야죠.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요. 그러지 마라, 그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거는 이미 내가 완성해 놨으니까. 남 너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이 이 구원을 어떻게 뺏어가려고 그렇게 너희를 괴롭힌데 그럴 때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힘들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내 약속을 믿고 살아나가기를 바란다. 이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찬송가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 우리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록하시기 위하여, 그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강조해드리는 취지가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사냐 덜 사냐 가지고 전전긍긍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면서 사시면 그것이 바로 치유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뭐 혹시 안 됐다고 해서 김새하지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거는 사단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그만큼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자고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힘들게 돼도 와, 꼭 나는 못 갈 것 같아. 군 이래 가지고 군 받았냐 싶어. 그런 불안감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효화하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예. 확고하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와,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명령의 하나님으로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도 명령으로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유전자를 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